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11월 15일 금요일 한 주 마감하는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11월 23일 토요일 강연에 3시간짜리 잡혀 있습니다. 가외 수업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서울 생강마루 3층 회의실입니다. 120페이지짜리 핵심 필살기 가지고 공부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조금 조정 양상인데요. 크게 우려할 거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다우존스 0.01% 하락, 나스닥 0.04% 하락, 반도체 지수 0.30% 하락. 자 목표치를 이렇게 설정해 봤는데요. 28,100 정도의 목표치. 자 지금 현재 27,780이니까 그죠? 거의 다 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쉼없이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5일선도 잘 깨지 않고 지속 상승 스타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도 특별한 뉴스 없어요. 그죠? 그냥 적당히 잘 가고 있다. 미국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독일도 마이너스 0.38% 하락입니다만 이렇게 목표치 한번 챙겨봤는데요. 여기 밴드라면 좀 더 위에 있겠습니다만 이만큼 조정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체크해 본다면 목표치 약간 상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정받으면서 가는 거 크게 무리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자 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상해 종합 지수가 전일 약간 반등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만 홍콩 시위하고 중국이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홍콩은 완전 낙폭 되게 심해요. 그죠? 스트레이트로 그냥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홍콩의 영향은 별로 우리나라 현재 별로 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상해 종합지수가 오늘 추가로 더 하락해버린다면 상당히 좀 문제 있다. 그렇게 체크리스트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은 약달러 강하게 오다가 좀 반등하는 조짐 유로도 그렇고요. 재미있는 것은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7위안 밑으로 위안화가 1달러당 7위안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 부분은 미중 간에 지금 또 조금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하겠다. 합의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결정된 거 없다.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체결 안 시켜주면 관세 다시 부과한다. 이렇게 하면서 또 불협화음을 지금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법무부 장관이 화웨이 그리고 GTE 이런 기업들 믿을 수 없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전일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옵션 만기일인데 무난하게 마무리 됐거든요. 자 여기가 종가 이전이죠. 그러니까 전일은 4시 20분에 옵션 거래 마무리 되는데요. 282.5 자 그것도 한번 잠깐 보여드리죠. 282.5 정도에 조금 상회하는 282.6 이 정도로 마무리 됐거든요. 그러면 콜옵션 풋옵션 상당히 282.5를 인근으로서 꽝 대고 체결시켜주면서 마무리된 이후에 확 끌어당겼습니다. 이것이 옵션이에요. 옵션. 자 오늘 지금 동시효과가 나쁘게 출발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현재 코스피 0.5% 상승 출발, 코스닥은 0.24%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으나 이것이 그냥 옵션 연계 물량이 들어온 것이다 라면 조금 주춤할 수도 있고요. 기관이 장막판에 확 끌어당겼거든요. 2천억 이상 매수해주는 그런 상황. 그러나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좀 부재하다.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와 반면에 외국인은 선물 포지션을 강하게 찾고 있다. 이거죠. 상승으로 마감할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그죠?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필승님. 에용, 반가, 반가. 자, 지금 동시효과, 뭐, 뻘겋네요. 일단, 양호하게 출발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0.03% 하락 마감했고요.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출발 상황은 양호하네요. 강보합 출발. 전일, 닥터K 걱정 좀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자, 전일, 1600달러 어저께 수익 얻었다. 거래 뭐너 빠져먹고 잉난 거만 보여주냐? 아니에요. 요 10월 15일부터 맞죠? 어저께 처음 거래했는데 1600달러 수익 났어요. 자, 하이닉스 기아차 우리 주력인데요. 하이닉스 간다 그랬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네이버 매수 의견 드렸는데 그냥 13.9% 올라갔습니다. 완전 퍼펙트. 자, 셀트리온도 전일 살수 있다 이야기하자마자 3% 올라갔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무래도 살수 있다 한 이후에 강세 바로 여기 20일 지지권이지 않습니까? 여기 꼭대기에서 사지 않고 충분히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퍼펙트한 상황이 있다. 자, 다만 지금 KMW가 시초가가 조금 약세를 놓는데 이거 반드시 좀 강하게 가야 돼요. 어저께 여기서 완전 승부수 그런 인원들 좀 있거든요. 일단 전일 마감은 양호하게 끝났는데 낙폭 자체는 컸습니다. 자, 여기서 저점 매수 들어갔는데요. 성공 좀 해야 될것 같은데. 그죠?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하루 걸러 하루 코스닥은 퐁당퐁당 그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 5G를 조금 많이 했으니까요. 오늘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짱가님 희망 반가. 요새 희망이가 되게 열심히 공부하던데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해봐.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전일 옵션 만기 물량 출회되는지 여부, 그죠? 앤드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 마무리하고 강하게 상승한다면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밑으로 처지지 않고 강하게 돌파 2142, 2150 부위를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잘 챙겨보셔라. 시장 시작합니다. 자, 빈츠님 반갑습니다. 되게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이버 어저께 여기서 매도 절반 정도 했거든요. 다시 사넣었답니다. 이야, 참 죽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선수들은 죽이는 단타 스킬 가지고 있다. 왜? 닥터K가 단타 스킬이 끝내주니까, 그죠? 아, 쑥스럽네요. 그런 이야기 잘안 하는데. 근데 사실 있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여기 안 무너뜨리면 됩니다. 자, 셀트리온도 뭐 비교적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놀라운 리딩 어저께 한번 보여줬죠? 4 이랬는데 바로 3개가 다 올라갔습니다. 아, 케엄돌 또 처지냐? 야, 자, 하이닉스 강세 출발. 기아차 양호. 엔씨소프트 양 이거 봐봐 완전 하루 빠졌다 하루 땡겼다 이거 완전 요즘에는 아주 비정상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좀 괜찮은 종목들을 너무 참 빠르게 던지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상황 봐가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개염덕을 또 쳐지냐. 야, 참. 자, 어저께 막판에 끌어당긴 것 때문에 조금 약세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0.10 하락, 코스닥 0.27% 하락. 외국인 코스피는 뭐한 29억 사주고 있고요. 나머지 다 매도입니다. 선물도 765개야 매도. KMW 이 땡겨야 돼. 엔씨 소프트 참 어이없습니다. 플러스 플러스 그죠? 자, 오늘 뉴스에 북한에서 금강산 그거 철거하겠다 최후 통보 11일 날 했는데 왜 남측에 답이 없냐 이런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북미 간에는 싱가포르에서 협정한 거잘 지켜라. 다시 대화할 용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에게는 대화를 요청하고 있고요. 한국은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습니까? 현대 엘리베이 좀 시원찮아요. 자, 맘 먹었어요. 현대 엘리베이 여러분들도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다른 더 좋은 종목 있으면 교체 해나갈 겁니다. 여기를 크게 훼손 안 시켜야 돼. 그러니까 2130. 저게 되게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막판에 확 땡긴 것 때문에 지금 약간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선물 일단 강보합 출발. 자, KMW 돌아서려고 하고 있죠, 지금. 확 올라와야 돼요. 자, 지금 현재 출발 상황 보자면요. 시장 약간 약세니까 크게 두각 나타내는 섹터 잘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IT 전기전자 비교적 강세 출발. 삼성전자는 어저께 기관이 좀 땡긴 것 같은데 약간 약세 출발. 자동차 보합권 그리고 조선주 좀 왔다 갔다. 건설주 약간 강세 출발. 나머지 그만 합니다. 자, 바이오 섹터 오늘 좀 약세네요. 전일 셀트리온 3% 가까이 삼행제 강세 보였는데 오늘 조금 조정 양상입니다. 로즈님 네이버 10% 먹고 익절했다고 닥터케이에게 12,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땡큐. 로즈님 대박 아닙니까? 네이버 청산을 어떻게, 그러니까 카카오 15% 먹고
던져버려. 그리고 네이버 사! 이랬는데 사자마자 14% 올라갔는데 10% 먹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땡큐. 잘 챙겼어요. 지금 네이버 좀 시원찮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어. 빈츠님, 조금 대기. 시장 지금 시원찮아요. 빈츠님, 하이닉스 갖고 있어요, 하이닉스? 야, 이거 봐봐, 이거. 잠깐만요. 이거 올라탔거든. 용서해줄게. 이거 봐봐요, 이거. 이거 완전 지금 막 흔들기 엄청나게 나옵니다. 음봉 떨어지면 밑으로 쳐져야 되거든요. 대번 양봉. 양봉 올라왔으면 더 가야 되는데 밑으로 박아. 또 박아. 올라왔어요. 결국은 위로 갈 거예요, 이거. 적당히 먹고 챙겨놔야지. 빈츠님, 하이닉스 갖고 있어요, 하이닉스? 기아차보다 하이닉스에 더 집중합니다. 조금 조정받으면 하이닉스를 오히려 더 사놓을 겁니다. 그게 나아요. 기아차도 나쁘진 않은데 하이닉스 있냐고요? 하이닉스 있다. 기아차도 나쁘진 않은데 그죠? 다시 올라온다. 하이닉스는 플러스일 거잖아, 그죠? 더 올라가고 약간 더 갈 수는 있는데, 그죠? 약간이 아니라, 그죠? 밑에서 잡아왔다. 이걸 추가할 것이냐, 기아를 추가할 것이냐. 시장이 코스닥 또 밀려요. 야, 이거 빈츠님, 기아차 매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현대엘리베인 일단 빠르게 여기를 올라타면 돼요. 일단 수급이 자. 알겠어요, 로즈님. 오늘도 5G가 시원찮단 말이죠. 야, 5G가. 시원찮아요, 지금.
자, 저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면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자, 셀트리온 전일 강세 유지하지 못하고 일단 조금 밀리고 있으나, 18만 2천 정도 훼손 안 한다면 홀딩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KMW 빠르게 돌아서죠. 이거 올라가야 돼. 참, 어저께 완전 승부수를 띄웠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좀, 그죠? 보답시켜드리고 싶어요. 보답해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완전 승부수 걸었거든요. 할래요? 한다. 그래가 승부수 들어갔어요. 야, 좀 세게 가야 되는데, 한번 흔들었고 위로 간다면, 제법 강하게 갈수 있다. 완전 4% 5% 그냥 움직이거든요. 단타로 그냥 대응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빈츠님, 기아차 추가했어요? KM 있다. 저기 위에서 샀으면 좀 물렸죠, 그죠? 저 추가 조금 어저께 했으면 단가 많이 내려왔을 거고, 조금 길게 가면 이게 죽을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길게 못 기다리겠습니다. 사고팔고 하면서 손실난 부분들을 만회하겠습니다. 그게 체질에도 맞아요. 빠질 거 어느 정도 보이는데, 뭐, 보고 있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응이 중요한 겁니다. 맨 처음 대응을 솔직히 잘 못했거든요. KMW.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냥, 설마 여기서 멈추겠지 했는데 안 멈췄습니다. 그래서, 매매라는 게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면, 상당히 걷잡을 수 없어요. 55,000원. 사버려요. 추가! KMW. 로즈님, 추가! 지금 포인트 나오고 있어요. 추가! 그럼 단코 확 낮아집니다. 간다, 예야, 가자! 어저께 싫었어, 이게. 그죠? 가야 돼, 와우.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왜 트로트? 순이 찾아! 가야 해! 그 다음 잘 몰라요. 가야 돼. 가야 됩니다. 가야 돼. 네 번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죠? 안 쳐다보고 있다고. 네이버 전략 매도 보이시죠? 그죠? 안 쳐다보고 있습니다. 빠지는 거. 미인이 면서에 딱 맞는 노래입니까? 미히히 찾아 가야 해. 그 다음 잘 몰라요. 자, NC 소프트도 가고, 그죠? 야, 희한하게 움직여요, 요즘. 완전 변칙적으로 움직입니다. 정신 못 차린 사람들 천질 거예요. 진짜입니다. 와, 보다. 이런 장이, 그죠? 하락장일 때보다 더 희한해요, 지금. 완전 혼쭐 빼놓습니다. 간다. 가야 해. KMW. 가자. 이름도 비슷해가, 그죠? K. 그죠? 가야 되는데. 나머지는 뭐, 그만 하니까, 들고 갑니다. 회의한다고 못 보는 것 같아, 앞만 봐도. 던지랬는데, 나는. 이거 좀 사라니까, 말도 안 듣고.
근데 그분을 존중합니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야, 이거 살래? KMW 살래요? 아모레 퍼시픽 살래요? 이러니까 아모레 퍼시픽 산답니다. 그죠? 왜? 이거 딱 상승 이후에 눌림목 딱 주고 이거 좋아 보이는데, 그죠? 아, 힘들 좁아가지고 바꾸니까 힘드네. KMW는요, 아, 이건 되겠네. 밑으로 팍팍 기고 있거든. 이거 사 이러니까 내가 더블 아, 그 머뭇거릴 줄 알고 있었거든요. 싫으면요 아모레 사세요. 그러니까 아모레 딱 산다 그럽니다. 기준이 있어, 그죠? 닥터 K방의 첫 번째 대표 선수입니다. 끝내주게 먹어가고 있어요. 끝내주게. 어저께 그럼 네이버 먹은 거 잠깐 한번 또 인정함 시켜드릴까? 요. 여러분들 이 닥터 K 주식 아카데미 이거 다음 카페 방송 안내 보면 링크 걸려 있어요. 들어와가지고 가입해 놓으시면 아, 좋을 겁니다. 네이버 하루 만에 수익. 와우 와우, 그죠? 선수들 천지입니다. 세 번째 선수 수익 인증. LG 이노텍 300, 그죠? 뭐 BH 250, 하이닉스 170. 와우, 그죠? 선수가 많은 닥터케이 주식 아카데미입니다. 홍보를 좀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니까요, 그죠? 그죠? 같이 할 만한데 왜 그럴까? 그죠? 50만 원이 아까우십니까? 투자하십시오, 투자. 투자하시라니까, 그죠? 돈 벌어드린다 약속 못하겠는데 최선을 다할게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루 종일 아 리딩, 그죠? 장중 계속 리딩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까 제 수익 아, 인증도 해드렸죠? 넌 좀 하냐? 아까 좀 하는지 안 하는지 좀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못 본 분을 위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도 어저께 오래간만에 한 달여 만에 매매해서 아, 1600달러 어저께 수익 얻었어요. 하루 만에. 뭐 많이도 말고.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만. 빈츠님하고 필승님하고 걱정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무런 답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제가 그냥 그렇게 이야기만 전달할게요. 한국 사이버 결제 이것도 가면 되거든요. 먹고 또 먹는 거예요. 7% 먹고 다시 들어갔어. 지금 수익권인데 올라가기만 하면 추가 수익 확실하게 날 수 있거든요. 야, 흔들흔들 해. 자,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코스피에서 영 안 들어옵니다. 오늘 바이오가 좀 시원찮네요. HLB 생명과학 조심하라고 아침에 방송했습니다. 잘 갑니까?
잘 가냐고요.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요. 꼭대기에서 사신 분들 큰일 납니다. 자, 하이닉스는 그죠?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빈츠님, 돈 있어요? 필승님, 돈 있어요? 돈 있다, 1번. 없다, 2번. 다시 뵙게 됐어. 아휴. 돈 있는지 빨리 이야기해요. 있다. 있다. 하이닉스 사버려요. 필승님. 돈 있는 거다 사버려! 빈츠님도 다 사버려, 그냥. 그죠? 여기 눌림목이에요. 여기서 반등하면 퍼펙트 하는 겁니다. 이, 사, 그냥.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거 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고 가면 됩니다. 기아차는 왜 조금 망설이는 줄 알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만 보면 괜찮은데 여기 길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길게. 그죠? 여기 44,000원대 엄청나게 기었던 자리 여기 무너지면 한 번에 가긴 좀 힘들거든요. 44,000원권에서 제가 좀 줄이겠다고 미리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먹거렸는데 그죠? 뭐 한번 44,000원권까지 치고 가면 추가 수익 난다 아닙니까? 그죠? 기아차 기관이 사 들어온 거 봐봐. 와우. 그죠? 자동차 빼고 포트폴리오 구성이 안 돼요. 현대차가 좀 시원찮거든요. 현대차 사라 이야기 한 번도 안 하잖아 지금. 그죠? 왜? 위에 저항이 뭐 신나게 있네. 사라 소리 안 합니다. 기아차는. 다 돌파했네. 그죠? 추가. 추가도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 1200이야. 이거 시원찮아. 응? 다른 경협주는 괜찮은데. 아까 금강산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단 조금만 더 봅니다. 필라 코리아, 아, 반등 강하게 좀더 나와줘야 되는데. 이것도 이 상단에서 매도합니다. 63,000원 정도에서 매도할 겁니다. 그냥 도망가듯이 던지긴 싫어요, 이거. 이거 기관 사 들어온 거 보십시오. 이틀 연속으로 기관에 사 들어왔습니다. 와우. 에이소프트 간다잉. 가요. 53만 3천원에 샀으니까. 7,000 수익이네. 와우. 이거, 야, 좀더 세게 갈 수도 있는데, 이거 일단 보고. 외국인 들어옵니다. 네이버 던져라 그랬고. 재밌는 거뭔줄 압니까? 여기 보고 전 던지라고 시그널 드렸는데, 이렇게 올라타고 난 다음에 회의 끝나고 이제 왔는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어떡하기는요? 들고 가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운이에요, 운. 그 대신에, 이렇게 확 밀려서 회의 끝나고 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그널 날렸어요. 일단 많이 먹었잖아요, 그죠? 이틀 만에 그만큼 먹었으면 됐지. 욕심 안 부립니다. 다시 추가로 사 들어갔거든, 그죠? 엎어치기, 와, 씨, 끝내줘 진짜. KMW도 좀 가자. 어이없어요. 이것도 뭐 모양 다 만들어 놨어요. 한 번만 팡 하고 치고 가면 되는데 지금 코스닥 밑으로 깨지네요. 이거 바이오 깨지겠지.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바이오 때문에 시총 상위에 다 포진하고 있잖아. 그죠? 뭐 봐요 봐. 그죠? 시총 상위 집중적으로 두들 맞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다날 이것도 상당히 관심 있었거든. 계속 여기서 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 3,000원짜리라서 제가 참 말을 못했어요. 뭐 이것도 갔고 그 대신에 뭐 그죠? 한국 사이버 이거 먹었기 때문에 뭐 상관없는데 다날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너무 가벼운 종목이라서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 아이시디요. 좋긴 한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좋긴 한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죠? 여기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가 마지막으로 매수 타임. 그죠? 이제 그게 많이 올랐다는 게 눈에 보이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닥터K의 특기, 내진 특징이 뭔가 하면 계속 반복 학습을 시킵니다. 그죠? 사도 운 좋으면 올라가는데 재수 없으면 빠져요. 그러니까 사라 소리를 못 합니다. 그죠? 여기서 사야 돼. 그 다음 여기서 사야 돼. 그죠? 자, 다음에 이런 모양 잘 봐놨다가 나오면 사요. 그죠? 어떤 모양? 이런 모양. 딱 기다렸다가. 아시겠죠? 사버려. 딱 올라가잖아. 그죠? 기아차도 한번 봅시다. 그죠? 뭐못살 만한 자리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도 된다 하잖아. 그죠? 올라가잖아. 그죠? 아까 사세요. 기아. 딱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네. 안 빠지네. 올라가네. 예야. 그게 다 포인트라서 그래요. 알아듣겠다. 전원 1번 눌러. 예야. 포인트라서 그래요. 포인트. 매수 포인트. 주식을 할줄 아는 기관 외국인 트레이더들이 딱 보고 있다. 아, 이거 살만하네. 매수 포인트 났네 하고 사 들어오기 때문에 잘 간다고요. 그죠? 비교죠. 예? 셀트리온은 어저께 살만한 자리 맞거든요. 사 하니까 3% 가잖아. 그죠? 왜? 아니, 오른 만큼 절반 정도 기간 조정도 했고 가격 조정도 절반 정도 됐고 그러면 사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자리다. 기관이 갑자기 들어왔네. 그죠? 그 포인트 잘 익혀 놓으시라.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그죠? 보여드려야 돼. 잠깐만.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 잘 챙겨. 아까, 그죠? 네이버 들어가라 그럽니까? 던져 그러잖아요. 이틀 만에 십몇 프로씩 먹었는데 수익 잘 챙겨야지. 그죠? 손절, 미련 없이 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뭐가 최고 우선이다?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그 강연에 하겠다는데 안철수 버전으로 실망입니다. 몇분 신청을 안 하시네. 실망입니다. 맵이 너무 비싸요? 맵이 너무 비싸요? 붙잡아놓고 1대1로 1대1이 아니라 붙잡아놓고 핵심 필살기 120페이지짜리 가외해드리는데 그게 뭐가 비쌉니까? 10만원 비싸요? 엔씨소프트 잘 간다. 예야. 와우. 자, 예를 들면 지금 시장이 돌파형입니다. 단타 선수들은 매수 들어간 자리입니다. 여기가 선물. 그죠? 선물 단타 선수는 여기 매수 들어간 자리예요. 왜? 이 전고점 돌파하면 강하게 가거든요.
주식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이제 사면 돼. 왜? 지수가 올라가면 우리가 거래하는 우량주는 같이 가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빠진다? 한 번 더 사놓으면 되겠네. 여기 지지권이니까. 여기 돌파했잖아요. 여기 지지할 거거든요. 한 방에 다 사라 소리 안 하잖아. 밀리면 다시 사놓으면 돼요. 여기 적어도 지킬 가능성 있어요. 지금 현재 아, 기관이 갑자기 힘내네. 갑자기 힘내네. 땡큐 브로. 형들 외국인 형들이 좀 사들어야 되는데 선물로 땡기면서 반등시킵니다. 선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 외국인 선물.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0. 외국인이 던지면 빠지고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고 그게 다예요. 그게 다. 뭐 거창한 거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습니다. 거창한 거 뭐 필요 없다고요. PBR 몇 배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다고요. 그게 무슨 도움 됩니까? 그게 당장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아, 현대엘리베이 결국 쳐져. 현대 가지고 계신 분 있죠? 빈츠님하고 필승님. 현대 줄이고 빨리빨리 해. 요 하이닉스로 갈아타요. 빨리 필승님 현대 다 던져. 하이닉스로 다 매수 가지고 있으면 이거 괜히 붙잡고 있어봐야 대도 안 하겠어. 현대 다 매도 하이닉스 다 매수 파는 거. 잘 가는 놈으로 해야 돼. 어그적거리면 안 돼요.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시장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이닉스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타이밍 나왔어. 아까 83,400원에 빈츠님한테 사라 했습니다. 500원 올랐어요, 벌써. 야, 그럼 아까 그때 다 사지. 한 방에 다 사면 안 돼요. 시장 어떻게 되는지 봐가면서 해야 돼요. 자, 네이버도 차익 실현 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안 볼래? 이렇게 해놓을래?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추가로 올라가야 됩니다, 원래. 대형 우량주가 십몇 프로 올랐는데, 차익 실현 물량 나올만 다 하지.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또 삽니다. 아시겠어요? 16만 5천원권 정도로 눌려주면 다시 삽니다. 사고 팔고 하이닉스하고 지금 기아차하고 계속 사고 팔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빈츠님 돈 조금 있으면 KMW 사요. 빈츠님 복수 한번 합시다. 그죠? KMW 좀 사요. 와, 이 빠지는 거 봐봐. 이거 그죠? 전략 매도 의견 드렸어요. 와, 이 방송 들으면서 같이 던지는 거 아니야, 사람들? 야, 그래서 말하기가 좀 그래요, 사실은. 아, 사는 거야, 뭐 같이 사가지고 수익 나고 이러면 좋으니까 괜찮은데 매도가 막 매도 부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몇 분 보고 계십니까 지금? 많이 가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매도 시그널을 대놓고 말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그죠? 자, 좋아요 안 누른 분,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어떻게 누르는지 모른다. 실시간 채팅 난 그쪽 보면 꼽혀 있어요. 꼽혀.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다면 그 꼽혀 누르면 좋아요 나옵니다. 좋아요 누르고요.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누르면 그죠?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복귀하면 되죠.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와 이거 팔아야 돼. 완전 그죠? 필승님 하이닉스 사놨어요? 다 팔았댔으니까 좀 빨라져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하이닉스 다 샀다. 1번 빨리 사야 돼. 잘가 행복해 보내줬습니다. 연대야 잘가라. 그죠? 손절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그죠? 밑에서 또 일부 차익 실은 한 분들은 잘 들어가서 차익 실은 한 부분도 있고 100% 손절인 분도 있는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겠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 이거 하이닉스 간다고 그죠? 이거 미련 안 부리고 손절했잖아 그죠? 그리고 하이닉스 갈아타니까 더 안 빠져서 좋고 사자마자 올라가서 좋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KMW도 사 그랬습니다.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어요 지금. 와우 시장 위로 쏩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매수 타이밍이다 그랬습니다. 선물 트레이더들 위로 상방향으로 매수 타이밍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올라가네. 포인트 아시겠습니까? 포인트 돌파 포인트입니다. 돌파 포인트. 그죠? 자 기관이 요새 힘내네. 참 땡큐. 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선물 외국인이 사들어오네. 그럼 된다고요. 뭐 딴 거 필요 없다고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외국인이 사들어오는지 안 사들어오는지 그거 중요합니다. 선물 확 땡기면서 프로그램 매수 유발되네요. 코스피 20억 규모로 매도세에서 그러니까 130억 정도 매도세에서 20억으로 땡기고 코스닥도 현재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 그러면 KMW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같이 들어올 가능성 높아요. 프로그램 매수세 같이 들어올 가능성 높아요. 올라가네. 그죠? 누가 이렇게 무료에서 자세히 가르쳐 줍니까? 본 적 없다.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 본 적 없다. 7번 눌러 예이야. 몇 명 누르는가 한번 볼게요. 몇 명. 이거 유료 강의에요. 유료 강의. 이렇게 누가 다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줍니다. 아 있으면 좀 알려줘요. 제가. 저 방송 딱 접고 가가지고 공부 좀 해봅시다. 저도.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매수 포인트 뭐 퍼펙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도 기아차도 사까요. 사 하니까 올라가네. 이것도 올라가네. 그죠? 와우 이건 박살나네. 던지고 나니까. 그죠? 아침엔 다들 되게 바쁘신가 봐. 그죠? 망매매도 해야 되고 방송도 들어야 되고 저는 혼자 이야기하고 그죠? 아이고 시장 상방향이라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시장 상방향이라고 HLB, HLB 생명과학 이런 거 조심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5%씩 막 빠지네. 그죠? 5G 오늘 퐁당퐁당으로 따지면 어저께 빠졌으니까 오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미리 예측 범위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사라 하는 이유 있어요, 그렇게. 요새 막 이틀, 3일씩 안 가요. 하루 걸러 하루 막 돌아갑니다. 완전 단타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봐봐, 서학 그러니까 하이닉스 올라가잖아, 그죠? 기아차 서학이니까 올라가네. 아이. 끌고 가는 거는 끌고 가고, 끊어내는 끊어내고,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그죠? 우리, 팀K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그냥, 일로 만난 관계가 아니라, 정말 서로 정을 주고 있다는 게 제가 느껴져서 되게 오늘 아침 행복했거든요.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니까, 그죠? 저도 걱정스러워하고, 그죠? 가족처럼 생각하니까. 그죠? 우리 할수 있어요. 저기 높은 곳에서 만나요. 저기 높은 곳에서 만나요. 그 두부 총 아니에요? 닥터케 손때가 묻은 이거, 그죠? 강연회 가면 제가 트레이드 마크 비슷하게 한 분에게 꼭 전달합니다. 필승님 듣고 계십니까? 속도를 좀더 빨리빨리 하세요. 제가 제시한 가격보다 조금 더 높네. 그죠? 빨리빨리 사야 돼.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시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건 인정. 그죠? 최대한 빨라져야 돼요. 최대한. 왜? 닥터케인 딱 시그널 나왔을 때 사사 하기 때문에 바다닥 그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어그적거리면 더 높게 주고 사야 돼요. 아시겠죠? 연습하세요, 연습. 스타크래프트. 아, 웃겨. 자, 인생은, 그죠? 돌고 도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가 하면 제가 나이 50인데 요새 진짜 안한지 오래됐는데 스타크래프트 이것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전에. 좀 승부욕이 있어요. 아, 전략은 빠삭한데 손이 안 되는지 승률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이 클릭 팍팍팍 해야 되거든요. 그 스타크래프트 오락하려면요. 그게 도움됩니다. 사고팔고 할때 도움된다고요. 어떻게? 여기 막 파다닥 거리잖아. 어저께 좀 보셨잖아. 그죠? 사고팔고 막 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다 도움 됐어요. 그죠? 잠깐만요. 자, 분명히 기름값도, 그죠? 더 이상 안 쳐질 거다, 올라갈 거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이거 봐봐. 우리나라 올라가는 이유가 이거하고 똑같이 움직인다니까? 와, 이 너무, 너무, 지금 똑같이 움직여요. 미국 선물하고. 똑같아. 와. 그럼 당장은 좋지, 뭐. 당장은 좋아요. 미국이 안 나쁘니까 당장 좋은 거지. 그죠? 똑같다니까, 볼래요? 와, 너무 똑같아. 이거 봐봐. 대박. 아유, 대박. 자, 이제 조정 진짜 확실하게 끝난 것 같아. 딴게 아니라, 여기 밑으로 내려갈 일잘 없을 거예요. 2100 밑으로 내려갈 일, 진짜 이상한 일 말고는요. 잘 없을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2100 밑으로 당장 잘안 내려갈 겁니다. 다행 아닙니까? 올라갈 일이 더 많으니까. 그죠? 다행이에요. 와우.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밑으로 보다는 위라고 이야기했어요. 계속. 그죠? 닥터케이가 선물을 13년 이상 했기 때문에 지수 흐름 비교적 잘 맞춰요. 그죠? 그래서 누구보다 강점이 있다. 실전 매매를 되게 오래 했기 때문에 그냥 그죠? 책상머리에서 시황 분석이나 한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포인트가 좋아요. 그러니까 사하는 포인트가 좋다고요. 두리뭉실한 포인트 말고 딱그 자리에서 사 그런다고요. 그 자리에서 올라가네. 오늘도 퍼펙트. 기아차, 하이닉스, KMW 사 했는데 올라가면 퍼펙트. 그죠? 자, 그럼 현대 엘리베이 손절하고 하이닉스 교체 성공. 그죠? 한국 사이버 결제. 뭐 크게 걱정 안 해요, 이거. 그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코스피 시장. 아, 조정 마치고 반등세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 반등세의 주역은 기관이다. 그러면 기관은 그 매수에 내지는 매도에 그 패턴을 쉽게 헷가닥 장중이 잘안 바꿉니다. 오늘 사야 되겠다 작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호죠. 양호입니다. 추가 상승 충분히 더 가능하고 위로 세게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0.58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03% 하락. 그 정도는 무리 없는 상황이다. 자,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상황 어떻게 되는지 잘 체크해 보시고요. 일본 개장 상황 플러스 0.06이니까 크게 무리 없고. 환율 밑으로 약간 처졌네요. 자, 환율도 1150원과 1170원 박스권일 거다. 그것도 일단 맞아요. 자, 오늘 주말인데요. 여러분들, 잠깐, 바람 좀 쉬시고 반드시 공부 좀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거든요. 자,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면 구독, 누르고 시청하시고요.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오늘, 로즈님이 12,000원. 감사드립니다. 후원. 자, 광고 나올 때 건너뛰게 하면 아무도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오늘 주식 기초 강의 212회까지 올라와 있는 거 그거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공부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